해외 직구 통관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. 관세청은 인천세관의 특수화물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이달 1일부터 통관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특송센터가 가동되면 자동화 라인을 통해 시간당 3만 건의 물류 및 검사 처리가 가능해집니다. 새 물류센터는 10배 이상의 특송 물량을 처리하면서도 화물 처리 시간은 오히려 1시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 통관이 더 신속하고 안전해지면서 가격은 싸졌다며 직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직구 피해 예방 체크 포인트 등을 제작하고 다양한 통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